성탄 전야에 충북에 반가운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충북 인구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1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나뿐인 내륙도로서 반세기 만에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만년 농업도로서 전국 인구 경제의 3%를 밑돌던 충청북도. 1964년 150만 명을 넘어선 충북 인구는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다 2007년에 들어서야 150만 시대에 재돌입했습니다. IT/BT 첨단 분야로 산업 지도를 바꾸고 세종시와 함께 신수도권으로 급부상하면서 해마다 기업과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고 처음 150만 명을 넘어선 지 반세기 만에 드디어 충북 인구가 160만 명을 돌파하게 된 겁니다. 어성군기업 유치라든가 신행정 수도를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도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구심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돼서. 올해부터 각종 행사에서 사용해온 160만 충북 도민이라는 말도 더 이상 수식어가 아닌 공식 용어로 쓸수 있게 됐습니다. 160만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충북은 이제 영충호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영남과 호남의 대립 구도를 융합과 화합의 구도로 만드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결혼 이주 여성을 비롯한 2만 7천 명이 넘는 등록 외국인도 160만 도민의 일원으로서 인구 증가에 한 몫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 진짜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다른 곳보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어온 것 같아요. 충청북도는 건국 이래 첫 160만 돌파를 기념해 오는 26일 도내 입주 기업인과 귀농 귀촌인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역사적인 자축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